满怀憧憬的同时，我们也张开两臂，欢迎湖南游客和所有的中国游客能够到访我们韩国。韩国。행정구역 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훈안의 면적은 21만 18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이 넓은 땅에는 곳곳에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훈안을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꼭 만나봐야 되는 건요,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훈안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이 경관을 처음에 딱 마주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자연은 역시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판도라 행성입니다. 중국 훈안 전작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흥행 기록을 세웠던 영화 아바타의 주요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3천여 개의 석영산 바위가 구름 위로 우뚝 솟아있는 독특한 지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형을 장강의 지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지형의 명칭이 된 건 세계에서 장강계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사실 한국에도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장강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훈안에는 찬란한 풍경이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서양의 랑산은요, 단하 지형이 있는데요. 이 단하 지형은 마치 노을처럼 붉은 빛의 풍경이 펼쳐진다고 해서 단하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안에는 환상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한 전통 가옥, 조각로, 그리고 그 옆에 흐르는 거대한 폭포. 이런 풍경은 아마 상시에 있는 푸롱전에서나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에는 100년의 역사가 넘는 전통마을이 220여 개나 되는데요. 이렇게 폭포 위에 자리한 마을은 푸롱전이 유일합니다. 풍경도 있습니다. 협곡을 떠다니는 옥빛 안개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개가 자욱한 천저우의 소동강을 따라가면 마치 성경의 깊숙한 곳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훈안에는 놀라운 풍경도 있습니다. 수십만 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습지에 300여 종에 달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경이로운 풍경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똥킹호에는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안은 농경문화가 깊은 곳입니다. 이 땅에 가득 퍼진 만년살의 향기를 느껴볼까요? 중국이 세계 농업의 주요 기원지 중 하나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훈안은 어미의 고향, 물고기와 쌀의 고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풍요로운 땅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저우의 옥성한 동굴 속에는요, 12,000년 전에 남아있는 탄화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옛 성터인 창더 청도산에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6,50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논밭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고 해발 1,200m에 달하는 로디 주추제에 오르면요, 2,000여 년 전 선인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산을 깎아 500여 개 층으로 사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단식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죠.
자, 이제 자연에서 도시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화한거리에서는 또 어떤 놀라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아마 그 최종 후보에 창사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 호남 문화관광 홍보대사는요,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장희심인데요, 한국 유명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로 데뷔를 했었죠. 2023년 창사는 총 1억 9천. 낮에는 화궁전을 방문하고요, 신년 묘회에서 중국 설날의 분위기를 만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제에서는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외루산 정상에 올라 귤섬이라고 불리는 쥐즈저토의 풍경과 창사의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운이 좋다면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불꽃놀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 담긴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죠. 호남은 옛 이야기로 가득한 역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중국 선조 염제의 안식처이자 전쟁의 신 치우의 고향이고요, 중국 고대 도시인 영순토사 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5대 산 중에 하나인 남악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발견된 유일한 여성을 위한 문자 여서도 호남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의 장소이자 지금도 책소리가 들리는 앙록서원이 있습니다. 호남의 5천년의 역사를 모아놓은 호남 박물관에서는 2000여 년 전의 모습이 세계 신추 부위 그리고 1대1 비율로 복원한 마왕 퇴한묘 등 3D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생생한 과거 시간 여행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인 게 바로 호남 요리입니다. 붉은 고추로 맞은 호남 요리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하면서 또 혀가 얼얼해지면서도 계속 멈출 수가 없는데요.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여러분들께 선사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호남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시 호남이 멀다고 생각되시나요? 호남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금방 도착하거든요. 항편에 타셔도 되고요. 창사 직항편을 타셔도 됩니다. 호남 내 교통도 매우 편리합니다. 호남성의 모든 도시들은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두 도시 간 이동 시간은 4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 단위의 지역은 무비자 환승 정책, 수준 높은 영어 투어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숙소는 어디로 할까? 이거는 또 고민일 수가 있는데요.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지스 리콜로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호텔부터 현지 유명체인 호텔까지 호남성에 등록된 숙박시설은요, 2만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 도착했습니다. 호남에선 어디를 가야 할까요? 두 가지 코스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탐방 코스입니다. 먼저 직항 비행기를 타고 천년 역사를 가진 등산길에 걸으면서 아바타 영화 속의 판도라 행성 여행을 직접 느껴봅니다. 그리고 절벽에 설치된 가장 높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케이블카 또는 헬기를 통해서도 장각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300m의 세계 최고 최장의 스카이워크에 올라가 짜릿한 곳 느껴보시면 좋겠죠? 이어서 세계 최대 석회 동굴인 황룡봉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년 전 역사를 자랑하는 석순을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천문상과 계곡을 무대로 한 뮤지컬 천문 호션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천문 호션쇼는 자연 경관을 무대로 펼쳐지는 아주 멋진 공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여행을 더 즐기고 싶다면요, 샤오양의 랑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구름 사이로 붉은색 산봉우리들이 울긋불긋 보일 수가 있는데요. 마치 고래가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주 장관이죠. 만약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봉황 구성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옛 성광에 따라 걷기도 하고 묘족 전통 의상에 입고 강가에서 야경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지인의 생활이 궁금하다면 덕향 묘족마을로 가볼 텐데요. 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으로 현지 음식 체험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와 황뚜둥 문화촌에서는 2500여 년 전 역사를 지닌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증정된 동족대가를 꼭 들어봐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어디를 가든지 카메라 셔터만 돌리면 아마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연탐방 말고 또 다른 여행 코스는 시티워크입니다. 바로 도심 속 여행인데요. 먼저 창사에 도착하면 마란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후난 방송국의 건물이자 또 후난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후난 방송국 인기 프로그램에는 한국 연예인도 다수 출연했었죠. 황치열 씨, 추자연 씨 그리고 제시카 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철도를 타고 주저 영릉제나 영주 순제릉에 가시면요. 중국에서 가장 성대한 전통 제사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헝양 남악봉 정상에 서서 웅장한 정관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고요.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 중국 흑차의 고장 이하에서 흑차를 맛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창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도에는 지상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리는 도화원이 있고요. 외양에는 동양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유에양로라는 고대 누각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은 넓지만 후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